주님, 회개합니다. 힘들어도 가보겠습니다. 새벽 3시로 향하는 경포호수길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이 돕니다. 오늘 만난 고객이 박 목사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확 남겨준 후유증이 채안 가셔져 집에 들어가는 길에 경포호수에 있는 박 목사만의 기도초에 들리는 겁니다. 골수가 쭉 올라가는 저녁 8시경 택지 노래방 앞에서 출발. 손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진정에 놀러온 딸과 손자랑 저녁을 같이 하고 노래방에서 맥주 한잔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편의점 좀 잠깐 들리세요. 네, 손님이 편의점에 물건 살게 있다고 해서 급정차. 박 목사가 무전으로 상황실에 알립니다. 네, 고객님 편의점 잠깐 들리십니다. 약 15분 경과 후 다시 출발. 아저씨, 농협 365 코너에 좀 세우세요. 네, 박 목사가 차를 우회전해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농협 365 코너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께서 농협 365 코너에 잠깐 들리십니다. 참고 요망. 대기 시간 5분. 대리기사가 이렇게 콜센터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어야 동선 파악은 물론 원활한 콜 접수와 함께 회사와 기사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콜이 밀려드는 시간대라 콜센터에서 무전이 옵니다. 기사님, 아직 도착 전인가요? 이런 무전은 콜이 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 목사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지름길로 차를 몁니다. 아니, 아저씨, 왜 이리로 가요? 요금 더 나오게 하려고 지금 참 머리 쓰네.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해서 지하까지 내려갔지만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 바퀴를 뱅뱅 돌다 다시 나와서 길가에 간신히 주차를 완료. 콜센터에 콜은 밀려 있고 계속 무전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10분 내로 도착할 길을 40분이나 소요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박 목사의 마음이 더욱 급해집니다. 예, 손님 다 왔습니다. 요금은 만원 모시겠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바로 큰 소리가 날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단골인데 올 때마다 7,000원에 와요. 아저씨 지금 말도 안 하고 돌아왔잖아. 7,000원만 받아. 박 목사가 점잖게 설명해 드립니다. 고객님, 기본이 7,000원이고요. 편의점 15분, 은행 앞에서 5분, 대기료조로 3,000원은 더 주셔야 돼요. 박 목사의 설명에 옆에 딸도, 엄마, 그냥 만원 드려요. 서울에서는 이 요금에 못 다녀. 강릉 대리요금 정말 싸네. 얘가 뭔 소리야? 가릴 건 가려야지. 애초부터 정해진 요금이야. 강릉은 원래 이 가격에 다녀. 그러면서 친정엄마 대신에 머니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나 여기 단골인데, 여기 아저씨가 오늘은 만원 달라고 하네. 지금 내가 나이 좀 먹었다고 뺑땅 치려고 하나 본데, 7,000원 맞잖아요. 콜센터 직원이 조목조목 친절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고객님, 기본이 7,000원인 거 맞고요. 오늘은 두 군데 지체가 22분 정도 소요되었어요. 그 시간이면 우리 기사님이 한 콜도 탈 시간이고요. 지금 콜이 많이 밀리는 시간이에요. 단골이라 대기로 3,000원만 더 받는 거예요. 아유, 단골인데 그 정도 유도리도 안 맞추고 앞으로 여기 대리 안 불러? 손님이 기분이 상했다는 말투로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통화까지 해도 시간은 더 지체되었습니다. 다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목사가 친정 엄마가 지갑에서 꺼내준 돈만 원을 건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친정 엄마께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순간 박 목사도 불쾌했습니다. 홍제 1스테이트 종료 정문에서 대기. 박 목사는 픽업 기사에게 무전을 날리고 아파트 정문 쪽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모녀 간에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박 목사 귀에 들려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중학생 손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평생 남 밑에서 대리운전이나 하는 거야, 녀석아. 이 할머니가 정말. 박 목사가 뒤돌아보면서 할매들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박 목사의 굳은 표정을 본 딸이 당황해서 얼른 대신 사과합니다. 어머, 기사는 우리 엄마 말 들으셨구나. 죄송해요. 엄마가 술을 한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친정엄마는 모른 척박 목사 앞을 쌩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박 목사가 불쾌한 마음으로 픽업차를 기다리면서 안 읽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교회 1층 귀화이 전기요금이 3개월째 열체되어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부득이 전기 공급을 차단할 예정이오니 납부 바랍니다. 가난과 극빈 사이의 줄타기구나. 힘들어. 바람에 찰랑대는 물소리를 들으며 경포대 호수에 박 목사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박 목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감당 못하겠네요. 공과금, 자녀학자금, 사택월세, 교회인들. 애들도 힘들어하고 오늘은 인격모독까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네요. 그냥 교회금 보고 다 줬고요. 어디 큰 교회 불구역자로 다시 들어가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사역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박 목사는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 목사의 머리에 문득 갈릴리 호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경포대 호수에 앉아있는 박 목사에게 주님이 마음으로 물어오셨습니다. 박 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경포대 호수에도 찾아와 계셨습니다. 그때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박 목사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 목사가 울면서 찬양을 나직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알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경포대 호수가에서 주님은 박 목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목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2000년 후에 경포대 호수, 2000년 전에 베드로 고백, 2000년 후에 박 목사 고백이 어쩜 그리 똑같을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마치 선후 배가수의 콜라보레이션 노래처럼 베드로와 박 목사의 콜라보 고백은 예수님 사랑해요 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지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박 목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아, 박 목사는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절대 속지 않고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겠습니다. 박 목사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었습니다. 그때 경포대 호수에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구독은 은행, 좋아요는 감동.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